네, 오늘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6월 합성 PMI 확정치도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6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이 미국의 6월 제조업 경기 확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PMI 지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코멘트들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MCNX라는 기업이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합니다. MCNX는 코스닥에 상장한 지 10년이 된 글로벌 IT 부품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한국에서는 오늘 넥슨이 사전 예약에 돌입합니다. 신작에 대한 사전 예약에 돌입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위권을 차지했던 이 게임들이 좀 밀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플로우도 잘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에서는 5월 온라인 쇼핑 동향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4월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25% 급증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관련된 뉴스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